근데 이게 그 성격 자체가 타고난 것도 있지만 이제 후천적으로 또 바뀌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뭐 나도 바뀌었어. 아 그래요? 응. 그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성격 그리고 또 인성을 한번 볼게요. 성격하고 인성? 예, 1978년 5월 8일생이고요. 남자입니다. 이 연예인인데? 네, 맞습니다. 5월 8일생. 타고난 연예인이다, 이 사주는. 물어보나 마나. 그래도 예의니까 할머니께 여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사주는요, 아주 바람 자체가 명랑하고 쾌활하다 그래. 어? 그리고 이 사주는, 애기, 이렇게 말이, 입이 짧아져, 또 갑자기 애기씨가. 이 사주는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이고, 도전을 좀 두려워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고 이 사람은, 말하자면은, 역마의 기운이 많아서, 뭐, 외국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은 하는 일을 많이 바꾼다든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냥 타고난 연예인입니다, 이 사주는. 연예인의 사주지만, 보면은, 이 사람은 내가 누구를, 인의 복은, 인복은 없는 사주인데, 내가 누구를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만들어내는, 창조의 신이다. 창조적, 또는 개발, 창조, 아이디어, 이런 게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하고 어울려서 하는 거지만 결론은 혼자, 창조.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도모는 하지만 결국엔 이 사람은 혼자. 내 창조적인 기운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샘솟듯이 하고, 그리고 올해 기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좋아요. 기운 자체가 좀 뭐랄까 새롭게 지금 어떤 일을 시작을 해도 문제 없고, 이 사람 기운 자체가 너무도 좋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재주 많은 연예인인 것 같아. 재주가 많고 하는 일에 또 이렇게 추진력이 좋고, 그리고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고, 머릿속에 아주 퐁퐁퐁퐁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샘솟는 사람. 그리고 성격 자체는 굉장히 활달하고, 사람을 좋아하지만, 사람의 배신수도 많은 사주고, 구설도 또 있는 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행에 항상 늘, 공인이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성격 자체는 맑고 쾌활하다, 이렇게 보고, 인성은 이분이요, 내가 베풀어도, 베푼 만큼 좀 거둬들이지 못하는, 좀 그게 좀 아쉬워요, 이 사람한테는. 많이 풍부하게 베푸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은 마음이 넓으면서 많이 베풀고, 그러고 또 욕심도 뭐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만 막 이렇게 말을 달리는, 그렇게 활기찬 그런 백마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신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아주 아주 풍부한 어떤 그런 상상력과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늘 그거를 토해내고 자기의 어떤 재능을 그 안에 녹여내서 어떤 작품을 창조하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많아서, 성격은요, 인간을 굉장히 좋아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아픔도 많은 사람, 또는 숨겨진 아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인성은 이 사람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쾌활하고 인성도 괜찮고 많이 베풀어야 되는 사주입니다. 네네네. 봉사나 이렇게 기부나 이런 걸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발복이 되는 사주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함도 있어요. 굉장히 밝은 기운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인복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스스로 많이 무던히도 감싸고 베풀면서 이렇게 가신다면은 그거를 바꿀 수가 있죠. 사주팔자는 못 바꿔도요, 사주팔자의 기운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그 마인드로 인해서. 그래서 성격은 활발하고 명랑하고 오픈 마인드고, 그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씩씩한 성격이고, 그리고 외향적인 그런 성격인데, 인성도 그와 비례해서 굉장히 폭이 넓고 좀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고 괜찮습니다. 이 사람 연예인인데 올해 45이라고?
올 기운은 괜찮아요. 작년 수제는 조금 좋지 않았다 그래요. 작년 기운 자체가 건강으로도 조금 무리했을 수도 있고 건강에 조금 데미지가 있지만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점핑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의 기운 자체가 이렇게 가는 사람이에요. 막 달리다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잠시 쉬어서 충전하다가 또 막 달리다가 점핑하는 거. 개구리처럼 막 쉬다가 크게 뛰어오르고 또 충전해서 막 쉬었다가 또 열심히 해서 또 한 번 뛰어오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운으로 느껴져요. 최근에 이분에게 뭐 안 좋은 그런 폭로들이 있는데 폭로? 네, 뭐 폭행을 했다 그런 폭행?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인간에 휩쓸려 다니면 이 사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시비가 들어오냐? 그 타인의 시비로 인해서 불을 지른 거야, 이 사람 성격에. 급한 기운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좀 참지 못하고 화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보이는 그대로의 성격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지. 뭐 숨기거나 뭐 꽁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가 나를 도발해? 네. 갖다 들이박어. 미안해. 이 성격이 그래요. 네가 나를 도발해? 네. 이거 봐라. 이러다가 에라이 팍 들이받는 거야. 이렇게 이 성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건 게 아니라 타인의 자극. 그러니까 타인의 자극으로 이 사람의 성격에 불이 난 거지. 욱하는 기운에. 폭행? 모나거나 좀 삐뚤어지거나 그런 사람 아니라. 이 사람? 너무 뭐랄까 말하자면 우리가 좀 너무 그거 한 거야. 너무 막 열정적이고 너무 막 이렇게 나서가 오지랖도 있고 너무 투머치야. 어떨 때 보면 감정이 폭발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감정 기복이 많다고 봐야지. 그렇게 되면 약간 이렇게. 근데 요거가 요런 구설은요 제가 봤을 때는 운기가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은 지금 운기가 괜찮은데 왜 좋은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꼭 무슨 안 좋은 일이 꼭 같이 앞서서 들어오거든요. 요거 잘 해결하시고 하시면은 괜찮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불거진 거는 요즘 현재 부각 두드러졌다 이러는데 옛날부터 달고 들어온 추문이나 뭐 소문이 아니고 네. 지금 갑자기 툭 불거져 나온 건데 요거 잘 넘기시면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요거 좋은 일 있기 전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 해결 잘 하시면 되겠어요. 합의를 보면 되지 뭐.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분은 이제 장우혁 씨입니다. 장우혁? 네. H.O.T. H.O.T. 아유 참 이런 것도 잘 두자 잡아내네 우리 저기 PD님은 어디서 아유 이런 걸 어디서 그렇게 위에다가 나를 물어봐. 장우혁? 네. 아이고 이 사람이구나. 충격이었어요. 그 어휴. 내용을 보고 이게 제주 이 사람 재주도 많고 괜찮은 사람인데 성격도 활발하고 의리파예요. 의리가 있어. 의리 때문에 의리의 삶을 살고 의리 죽고 비열한 성격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이 사람은 의리파야. 근데 수가 사나운 게 아니고 폭행을 누굴 했다 그래도 자극이에요. 자극. 자기 감정을 좀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직선적이에요. 사람 자체가 단사 능력이 빠른 거지. 우리 같으면은 그냥 그래라 그러고 말잖아.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 뭐 이런 거를 건드리면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폭발하듯이 뭐 분노 같은 거. 그러니까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돼.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고 좀 살다 보면 이런 구설이 끼기 마련인데 요거 해결되면은요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는 운기가 좋아요. 아이 장우혁이가 아무래도 네 감사합니다.